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8살 방성현입니다. 저의 출생은 미로입니다. 미로는 출구가 있는 거는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출구까지 가기에 과정이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가면 막다른 길이고, 저 길로 가면은 이상한 길이고,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출구만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제 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춤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 처음으로 춤을 추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때는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서 부모님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산에 있는 스틸 타곤으로 어머니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기만 하고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춤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고 엄마랑 아빠가 이걸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믿어줄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댄스 동아리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단 시작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저는 댄스 동아리에 혼자 춤을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누나 한 분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니 그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고, 한번 공연을 하게 되니까 저는 더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춤을 춰야겠다는, 꼭 춰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선뜻 당연히 허락을 해주시지 않아서 저는 일단 무턱대고 수업을 들으러 갔고, 부모님을 어떻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전문반은 아니더라도 일반 침입반 수업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침입반 수업을 듣고 1년 후에 전문반 수업까지 듣게 되었고, 큰 대회는 아니지만 상도 따고, 제가 춤의 소질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장르는 스트릿 댄스였는데, 제가 그 당시 배우던 선생님께서 현대무용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스트릿은 나중에 배워도 괜찮으니 일단 현대무용을 해라, 재즈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저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대학 입시를 재즈로 보고 재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춤을 한 가지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모든 장르를 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모든 장르의 수업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무용과 발레, 댄스 스포츠, 그리고 스트릿까지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낼 동안 저는 그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춤한 장르만 열심히 오랫동안 배워도, 연습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사람이 잘출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저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그렇게 하면은 너는 실패할 거다, 이런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저는 저의 장점과 저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해서 다른 댄서분들보다 잘할 수 있다, 그 장르를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저만의 새로운 춤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컸고, 그 결과 저는 한국무용과 다른 장르들을 합쳐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저는 춤을 추고 연습을 해왔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표를 하나 가졌었는데, 이 제가 하고 있는 이춤 스타일로 저만의 무용단이나 아니면 저만의 댄스 팀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나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끝나고 난후 졸업을 하고, 제가 대학 동안에 공연 연습이나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은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 여러 상황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대학 때 같이 춤을 추고 대학 때 저의 선생님이었고 교수님이었던 분들과 많이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무작정 사회로 나와버렸고,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춤에 관련된 거는. 그러다 보니 학원이나 아니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제 인생이 좀잘 풀려가나 보다, 이게 그렇게 틀린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이고 이알수 없는 춤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꽤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춤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건지, 학생들이 추기 좋은 춤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하고 온 것은 아닌 건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습도 많이 하지 않고, 제 몸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지 않고, 피폐해지고 게으른 삶을 살다가 아킬레스건이 터지는 부상도 입고 춤을 1년 동안 쉬게 되는 상황도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쉬게 되면서 저는 춤을 완전히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춤을 추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맞는 춤을 만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춤을 제가 새로 찾는 게 어떨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제춤 스타일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춤생이라는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춤추고 가고 싶습니다. 참새